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할수 있는 설교의 그 본문의 분량이 고린도전서 8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본문의 내용을 정할까 이렇게 그 본문의 부분들을 계속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 13장 부분을 읽을 때든 생각이 이 본문은 너무 쉬우니까 그리고 성도들한테 너무 잘 알려져 있으니까 스킵하고 다른 본문을 정하자라는 먼저 가장 먼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3장을 읽고 그냥 지난 다음에 다른 부분도 계속 읽어 나가는데 계속 이 본문 사랑장 말씀이 떠올랐고 결국에 이번에는 13장으로 설교되겠다라는 마음을 정하고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갖게 된 생각이 너무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고 또 성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니까 설교를 안 해도 된다라는 이 생각이 순간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로서 참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이렇게 후회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언제 설교를 했을까 한번 제가 생각해 보니까 몇년 정도 아니고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신학교 시절 전도사, 교육 전도사로 있을 시절에 아마 이 본문으로 설교했던 기억이 문득 나고 그 이후로는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한 기억이 없을 정도로 설교자로서 성도들이 너무나도 잘알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설교를 안 했던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를 잠깐 하기도 했습니다. 이 본문을 택하고 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이 말씀이 제가 생각하기에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쉬운 말씀이고 간단한 설교 말씀이 될수 있겠지만 설립 56절을 맞는 우리 본 한인교회에 하나님께서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때 방금 마지막 구절 같이 읽었듯이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무슨 수학 공식처럼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에 그리고 나 자신에게 무슨 말씀을 이 시간을 통해서 해주실지 그렇게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이 없는 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라면 당연히 사랑이 가득해야 하는 곳인데 사랑이 없어서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때에 개척했던 교회였는데요. 다른 교회와 비교했을 때 바울이 이 교회에 머물면서 긴 시간 동안 머물면서 열심히 헌신하고 살겠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고린도 교회에는 특별한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바울이 머물렀던 그 시기에 고린도 교회는 많이 부흥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선교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떠난 뒤에 이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그 전에 없었던 다툼의 모습도 생기고요. 또 교회 안에 서로 간의 주도권 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이에 교회에 사랑이 점점 식어들기 시작하면서 급기야는 이 고린도 교회가 사랑이 없는 교회가 되었던 겁니다. 이 시대 교회들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있다. 사랑이 교회 안에 점점 없어지고 있다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대할 때이 말씀을 바울이 우리 교회에 보낸 편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참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았는지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울의 편지를 내가 직접 받았다, 내 손에 직접 받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바울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지 그 메시지의 중심을 볼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의 바로 전 구절인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더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지금 큰 문제 가운데 있는데 지금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사랑이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랑으로 너희의 문제를 너희 교회 안의 문제를 해결해라 이렇게 바울이 말해 주는 겁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 은사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기보다는
도리어 그것으로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고 혼란이 생기게 되었던 겁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사를, 자신에게 주신 그 은사를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그것의 그 목적, 자신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그것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단지 눈에 보여지는 은사의 외적인 부분들만 그것을 보이고 자랑하고 또 최고로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있는 은사를 남에게 보이는 용도, 남에게 자랑하는 용도로 썼던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은사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못 가지고 있는 사람들 무시하고 얕봤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사 가운데서 최고의 은사가 사랑이다라는 것을 이 사실을 말해주면서 모든 은사들,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모든 은사들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사랑의 기초에서 그 은사들을 사용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여기서 바울은 사랑이 없이 하는 사람의 방언, 그리고 사랑이 없이 하는 천사의 말을,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다, 그리고 그것은 울리는 꽹가리다, 이렇게 비유로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리와 꽹가리라는 것은 당시 이방 신전에서 제물을 드릴 때 신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용됐던 악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비유를 쓰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랑이 없이 하는 말은 귀신을 쫓아낼 때 사용하는 구리와 같이, 또 울리는 꽹가리와 같이 무의미한 소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바울은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지식과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 그에게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모든 것들을 너가 가졌더라도 너가 정작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I am nothing, nothing이라는 겁니다. 또 3절에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구제한다, 또 자신 있는 것으로 자신을 들여서 헌신한다라는 것,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헌신의 모습이 있어도 그에게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아무것도, 너가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여도 너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너가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물론 자기의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기의 몸을 내어준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없이도 가능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또 사람들이 나한테 그런 걸 바라는 것 같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등 뛰밀려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작 사랑이 없이 하게 된다면 그것을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유익도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듯 은사는 아무리 위대한 것이라고 해도 그것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만족감을 누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절대로 그 이상은 절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성도들에게 은사를 허락하신다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 은사를 통해서 우리들의 은사를 주심으로 인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시는 사람에게도 신앙적인 유익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이 우리들이 은사를 사용한다면 당연히 우리들은, 우리들 생각에는 이것이 내가 은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교회의 덕이 되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유익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내가 하는 모든 은사들은, 모든 사역들은, 섬김들은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없고 은사를 사용한 사람에게도, 그 자신에게도 신앙적인 유익이 전혀 있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아주 풍성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방언도 있었고, 그들에게는 예언도 있었고, 믿음의 능력도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에게는
은사의 풍성함이 있었지만 정작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랑이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자기가 가진 은사를 자랑하면서 그것으로 어처구니 없게도 다투게 된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은사가 신앙적인 유익이 됐겠습니까?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흔히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기독교가 유난히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인 이유는 단순히 사랑, 사랑 그것을 강조하기 때문이 아니라 기독교의 모든 행동 원리가 다 이 사랑에 기초되어 있기 때문인 겁니다. 따라서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우리 눈에 위대하게 보이고 대단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절대 기독교적인 것이 아닌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또 그가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그런 희생의 모습을 보였다고 해도 정작 그 안에 사랑이 없었다면, 그가 사랑이 없이 그런 것들을 했다면 그에게는 아무런 유익도 없고 우리가 있는 교회 공동체도 아무런 유익이 남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중요한 잣대는 그 사람이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을 가졌느냐, 그가 얼마나 신앙생활 오래 했느냐, 그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의 눈으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잣대로 생각되고 그 잣대로 평가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오지만 정말로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한 그리고 중요한 잣대는 그 사람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느냐 아니냐 하는 이것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면 바울은 우리들에게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내리는 것도 아니고요, 또 사랑의 개념이 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랑은 단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다 행동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 주는 겁니다. 즉 사랑은 단지 구호처럼 말로만 외쳐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반드시 표현돼야 되고 또 사랑은 반드시 우리들의 행동으로 드러나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을 그냥 강조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단지 사랑을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을 직접 우리들에게 친히 보여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주셨는지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서 말씀해 줍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단지 말로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행위로 나타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그 행위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보여지고 전달되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말할 때 단지 성경에서 사랑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도 그냥 말로만 사랑하자 이렇게 구호처럼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구체적인 실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은 말과 함께 동시에 사랑의 행동의 모습들이, 실천의 모습들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에서 바울은 매 구절마다 그 구절의 시작의 그 주어를 나,
내가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시작도 내가로 시작하고 있고요. 2절 시작도 내가, 그리고 3절 시작도 내가 이렇게 나를 사용해서 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4절부터 주어가 내가, 나가 아니라 사랑,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주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본문에서 내가가, 나가 이게 주어가 되었을 때 거기에 없었던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사랑입니다. 내가 주어가 되었을 때 없었던 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사랑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부터 주어가 내가 아니라 사랑으로 바뀌었을 때 사랑이 주어가 된 본문에서 사라진 것은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바로 사랑은 내가 죽을 때 살아난다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 사랑이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고서는 결코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바울이 4절에서 7절까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랑의 15가지 특징인데요. 곧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말해준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본문에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예수님을 넣어서 한번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시며, 화면 바꿔주시겠어요?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시며, 예수님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시며, 우쭐대지 아니하시며, 무례 행동하지 아니하시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시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시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진리를 기뻐하시며, 모든 것을 참으시며, 모든 것을 믿으시며, 모든 것을 바라시며, 모든 것을 견디시니라. 이 사랑이란 단어 대신에 예수님이란 단어를 넣으니까 정확히 맞아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 대신에 이 본문의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나,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넣고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각자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 본문을 같이 여러분들의 고백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질문을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래 참는가? 나는 온유한가? 나는 시기를 잘하는가? 나는 자랑하는가? 나는 겸손한가? 나는 무례히 행하는가? 나는 내 유익만 구하는가? 나는 쉽게 화를 내는가? 나는 선보다 악을 생각하는가? 나는 불의를 기뻐하는가? 나는 진리를 기뻐하는가? 나는 모든 것을 참는가? 나는 모든 것을 믿는가? 나는 모든 것을 바라는가? 나는 모든 것을 견디는가? 조금 전에 본문에서 사랑이란 단어 대신 예수님이란 이름을 넣으니까 너무나도 연결이 잘 되고 예수님의 이미지가 바로 떠올라게 되는데, 이 사랑이란 단어에 예수님의 단어가 아닌 자신의 이름 나라는 것을 넣으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거리감 있게 느껴집니다. 아, 나랑은 굉장히 멀게 느껴진다고 느껴지고, 아, 이건 나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더 많이 들게 됩니다. 이 고백했듯이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을 단지 말하는 사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사람으로서, 사랑의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 있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사랑을 알아야, 그 사랑을 알아야 사랑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말씀에서 사랑이라는 말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 사랑도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이 세상에 알지 못하고 또 이 세상에는 없는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특히 이 아가페 사람으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부터 내가 먼저 이 아가페 사랑을 먼저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시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는 당시에 소외된 사람이었고 참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그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모두들 삭개오에게 등을 돌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누구로부터도
관심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한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삭개오를 찾아오셨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셔서 그와 함께 식사하셨고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주신 것,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주신 것이 사랑이고 그의 집에 예수님께서 방문해 주신 것이 사랑이고 그와 함께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신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이렇게 아주 특별한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아가페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가페 사랑을 경험하게 된 삭개오는 그 이후로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는 자기도 아가페 사랑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결심을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면서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돌봐주게 됩니다. 그는 이 아가페 사랑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주님 주신 사랑의 은사를 그가 받게 되었던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사랑의 은사라고 이렇게 붙였는데요.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사랑이 은사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이 은사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은사는 단지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뭐 이런 것들만 은사라고 생각하면서 사랑의 은사? 그게 뭐 은사가 되나?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은사는 구하지 않고 다른 은사들을 달라고만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많이 드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초가 되면서도 가장 중요한 기본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기도 안 갖추고 당장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실력을 쌓고 싶어서 방언의 은사 주십시오, 하나님 예언의 은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은 이 기본기가 없는 사람이 사랑의 단계, 이 기본기 사랑의 단계를 무시하고 그건 난 필요 없다, 난 사랑이 원치 않는다 라는 그것을 그런 자신의 판단 속에서 그 사랑의 기본기 단계를 그냥 스스로 건너뛰고자 하는 욕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결론은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는 가변적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은사가 예전과 같은가요? 확실히 우리는 예전보다 은사가 많이 그런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론 직분과 관련이 있고 재능과 관련이 있는 은사들은 여전히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병고침이라든가 뭐 예언이라든가 뭐 통역이라든가 하는 그런 은사들은 현저하게 과거보다 많이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사들이 없어서, 과거보다 이런 은사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런 은사들이 없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은사가 없다고 해서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절대 아닌 겁니다. 즉, 은사가 우리 교회를, 이 땅의 교회들을 지탱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믿음이 없고 소망이 없고 사랑이 없다면, 교회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년에 한국의 1인 가구 비율이 40%가 넘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10가구 중에 거의 네 가구가 혼자 사는 가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도 많아졌고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도 수가 늘어났고 또 이혼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계속 늘면서 그렇게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친구네 집에 놀러 가면 그 집에는 저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북한에서 저희 아버지가 북한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를 뵌 적이 없지만 제 친구 집에 어렸을 때 가보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고 부모님이 있고 그 친구 세대가 있고 그래서 3세대가 사는 가족들이 거의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가족들이 다 이렇게 흩어져서 사니까 그만큼 이 가정 안에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겁니다. 점점 세상이 살기 편해진다라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결여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진정한 사랑을 계속해서 갈급해하면서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랑을 찾아서 늘 헤매게 되는데 그들은 정작 진정한 사랑, 그 진정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늘 잘못된 사랑을 찾고 또 그 잘못된 사랑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고 또 그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너희가 먼저 그 사랑을 알아야 되고 또 너희가 먼저 그 사랑을 경험해야 되고 그 사랑의 은사를 늘 붙들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이 본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그래도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여전히 생각하고 있다면 그 착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 생각했더니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죠.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인가? 여전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래 나는 그래도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전히 그분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인정을 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저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이웃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유은성 전사님 부부가 주일날 오셔서 이 자리에서 간증을 해주셨는데요. 오랫동안 저 알고 지낸 그 친구이지만 이번에도 유 전사님 부부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친구이기 때문에 너무 가깝기 때문에 너무 서로를 잘 알기 때문에 저에게 은혜가 안 될 수 있고 저에게 감동이 안 될 수 있고 그냥 미지근하게 끝날 수도 있을 수 있었지만 그 안에 그 전사님 부부 안에 있는 진심과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간증과 찬양을 통해서 저에게 많은 도전이 되었고 그들의 사랑을 제가 그들의 나눔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전사님이 한국에서 계속 교회 사역들이 있고 또 기독교 방송에 계속 출연하시고 하시는데 토론토 이 사역들을 위해서 다 내려놓고 중단하고 오신 겁니다. 또 대학 교수로도 있으시기 때문에 9월 직전 이제 8월 말 학기를 시작하면 가장 바쁜 시기인데도 이 시기를 자리를 비워야 하기 때문에 이곳에 오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학교 다 제출하시고 이렇게 오신 겁니다. 또 아내분도 탤런트이시기 때문에 여러 바쁜 일정이 있으시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토론토 집회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간증 때도 말씀해 주셨듯이 부부가 케냐 커피를 수입해서 케냐를 돕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비즈니스 큰 일들 정말 바쁜 일 가운데서 계시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놓고 오신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한국에서 그 비즈니스적으로 일 때문에 이야기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한국 시간에 맞춰서 여기부터 여기에서 저녁 시간에 또 새벽 시간에 계속 한국에서 전화 오시는 것을 받고 계속해서 일을 하시는 것도 봤습니다. 또 이곳에서 몇 교회 사역을 하시지만 제가 알기로 다 무보수로 사역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나가면 두 분이 어떻게 정말 바쁘게 사는지를 가면 만나서 봤기 때문에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일정을 다 내려놓고 토론토에 오실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봤는데요. 역시나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았고 그 사랑을 나누며 사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자신의 그 모든 한국에서 일들을 다 내려놓고 담대하게 이 땅에 이 캐나다에 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삶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성도들에게 나눠주시고 또 그들도 그런 삶을 있도록 우리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그날 기아대체 후원에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그날 집회 이후에 한 분의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예배를 드리시고 집에 가셨는데 딸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눈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날 집회를 이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는데 윤성사님 부부의 그 간증과 찬양을 들으면서 감동이 되어서 눈물을 너무 많이 흔들려서 눈이 이렇게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간증을 듣고 그분들의 간증을 듣고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다짐과 그런 마음이 들어서
후원 신청서도 제출했다라는 이야기를 어느 분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자매에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사랑의 은사를 주셨구나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순간 알게 되어서 그가 사랑의 은사를 받고 자신도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날마다 사랑의 은사를 구하시면서 나는 이미 사랑의 은사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정말 필요한 은사는 그 어떤 은사보다도 사랑의 은사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 은사를 나에게 하나님 주십시오 날마다 구하시면서 남은 인생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들로서 멋지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